근데 어느덧 철구 방송에 딱 나와가지고 나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라고. 사실은 나 복귀하기 전에 맨 처음으로 나한테 메일 보낸 애가 누군지 아냐? 하랑이라는 애 알아? 네? 하랑? 그 새끼한테 메일이 왔더라고. 내가 왜 그 새끼라고 하느냐? 과거에 일이 좀 있었지. 아니 피아노 치는 하랑이라고 있어. 걔 나 아프리카 없을 때 철구 방송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억울한 척 존나 뭐 피해자 코스프레 하길래 내가 그거 듣고 진짜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냥 말았어. 내가 원래 걔한테 나이 그러니까 걔한테 형님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이가 19살인가 되었는데 나이를 감아도 한참 감은 거지. 나이를 감아도 한참 감은 거야. 그러니까 걔가 미성년자였어. 내가 대여섯인가 그랬는데 걔가 이제 30대라고 이제 뭐 아무튼 구라를 나이를 감는 것도 말도 안 되게 나이를 감은 거야. 나중에 그게 밝혀진 거지. 근데 삐죽삐죽거리고 아무리 그래도 일단은 내가 나한테 욕을 먹더라도 어쩌더라도 자기한테 그렇게 형이라고 해줬던 사람들한테 뭐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가 좀 너무 이제 좀 소극적인 그 모습을 보여서 그런 건지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거지 그거는. 아무리 그래도 잘못을 했으면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한 명 한 명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단 말이야. 근데 나 입장에선 그래. 나는 내가 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빠개쳤었어 나 그때. 항상 내가 하람이 정말 좋게 봤고 그냥 하람 형님 하람 형님 또 방송 놀러 오셨네 어서오세요 형님 형님 지금 방송 중이세요? 들어가서 한번 피아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근데 미성년자였으니까 내가 얼마나 빠게 쳤겠냐고. 어? 근데 그런 일이 있어갖고 내가 존나 깠어 방송에서 욕 뒤지게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사이가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있다가 내가 방송 영정을 당했지. 근데 어느덧 철구 방송에 딱 나와가지고 나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라고. 그걸 난 그렇게 정치를 하는 건 난 처음 와 어디 얘기할 때도 없고 진짜 영정당했을 때 누군가한테 정치당하는 게 진짜 돌아버려 그거. 내가 어디 가서 켜가지고 뭐 해소를 하겠냐 뭘 하겠냐. 또 우리 팬들은 이런 소식도 모르고 아프리카도 안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내가 방송 켜가지고 와 나 존나 빡치는 일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내가 어그로 끊는 게 돼버리고 그냥 삭혔어. 계속 삭혔어. 해명할 수도 없고 맥인 거지 그게. 그래놓고는 이제 아프리카 복귀할 때 딱 되니까 나한테 메일 보내가지고 사과를 하려면 사과를 하고 조금 기간이 있고 그 후에 나중에 나한테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컨텐츠라든지. 그러면 이제 내가 사과를 받고 그러고 할 거 아니야. 사과를 하면 되는데 바로 컨텐츠 얘기를 하면서 바로 합방 얘기를 하니까 그 오만정이 떨어지는 거야 그냥 내가.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참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답장도 안 해버렸어 그냥. 너무 짜증 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강약약강이야 맞잖아. 나 그때 진짜 얼굴 막 시뻘개지더라고 진짜. 근데 너무 흥분해 죄송한데 그냥 나는 성격이 그렇게 막 진짜 미친놈처럼 옛날에는 좀 뭐가 못났다고 하더라도 난 지금은 안 그러거든. 그냥 다 옛날 일이고 다 풀잖아. 남순이랑도 풀고 다 풀잖아 그냥. 솔직히 아프리카 뭐 오기 전에 아무도 나한테 연락 안 하고 그랬었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나는 이제 옛날 안 좋은 일 얘기하고 해봤자 뭐가 남겠나 그러고 그냥 뭐 진실을 밝혀야지 뭐 이런 생각 전혀 없고 난 그냥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 이 생각이야 나는. 그래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데 와 진짜 걔는 하람이는 진짜 좀 너무했지. 그러고 나서 메일로 그 나를 두 번 죽이는 일이야. 난 그렇게 소녀 감성도 아니고 한데 와 거기다가 바로 컨텐츠 얘기를 딱 꺼내보고 같이 뭔가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약간 아니 그런 일 얘기를 할지라도 조금 어느 정도 관계가 개선이 되고 해야 되는데 너무 한 방에 다 해버리잖아. 뭐 스페셜 세트로다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뭐 응축해놨다 그냥 싹 던져버리잖아. 아 죄송하고 그때 내가 정말 죄송했고 형님한테 혼날까봐 내가 정말 죄송했고 페북 글 같은 거 보니까 형님이 좀 너무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아갖고 내가 연락을 안 하고 그랬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딱 되는 건데 그럼 얘가 진짜로 나한테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대체 뭐 하자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때 너무 화가 났었어. 그리고 바로 그냥 방송 얘기 꺼내버리니까 그냥 정 떨어지더라고.
정도 없었지만 아주 좀 뭔가 좀 환멸을 느낀다 그래야 되나? 아주 학을 떼고 싶더라고. 사람 쉽게 안 바뀌어. 아우 철구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에 대해서 그딴 식으로 얘기한 건 또 철구 방송에서 난 존나 조리돌림 당했지 그때. 기분이 어땠겠냐? 나 무섭대. 내가 그냥 무섭대. 야, 아무리 방송이라지만은 씨발 사람 마음에다 그렇게 못 받고 나중에 행동 그렇게 하면 안 돼.